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악플을 저격한 사연이 관심이다. 한서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비판하는 네티즌들을 향해 상관말라며 강하게 대응한 바 있다. 당시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지겹다 지겨워 올려놓은 거 카드사 심사 때문에 올려놓은 거라고. 니네 현생 없어? 진짜 그만해주라 제발. 누가 보면 벌써 판매하고 운영하는 중인 줄이라며 사진을 한 장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한서희 쇼핑몰 저게 무슨 페미 산업이야. 한서희 쇼핑몰 잘 될 리가 없지 등 그에게 비판적인 글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한서희는 페미니즘 관련한 의류 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후원 비용을 모금했으나 기부 금품 모집 등록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 신분이 알려지면서 비용 대부분을 기부자에게 도로 돌려주었다. 한서희는 감정적이다, 어리다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비판글에 화낸 적 단 한 번도 없다라며 온 세상이 다 날 욕하는데 다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성토했다. 이어 사업을 하던 말던 본인과 상관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소비를 안 하면 된다. 수익금 기부 여부는 본인과 상관없고 내가 기부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며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의 신경 쓰지 말라고 일침했다.